여보세요? 예, 마키님. 네, 꼬막 몇 시요? 여기서 4시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 꼬막을 그렇게 새벽부터 캐냐? 새벽에 선별 작업을 한다고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번에 뭐 배로 끈다면서? 아예 배로 끄는 게 90%, 하는 게 10%, 그렇습니다. 손으로 하는 게한10% 정도 있고. 네, 그럼 3시까지 보자. 아, 저 내일 약속 있는데요. 진짜로? 네. 극피디랑 가야 된다는 얘기네? 제가 최대한 편하게 해달라고 연락 다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여러분들, 오늘 12월 30일입니다. 연말에 아무래도 술 먹을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안 자고 지금 흘려나오는 그런 기분이, 와, 추워라. 속도 쓰리고. 육개장없으면 안 돼. 한국인의 맛이야. 이게 단점이야. 난 막 떨려. 눈이 다 풀렸다, 나는. 그나마 네가 운전을 해줘 다행이지. 그래도 어쨌든 든든하게 먹고 가요. 그지, 먹어야지. 입술에 묻은 거 언제 먹으려고. 그럴 게 없다. 야, 근데 곽PD 얼어 죽겠다. 오프닝도 하기 전에 엄청 추워요. 나 완전 얇게 입었거든. 얼른 해, 얼른. 자, 시작. 자, 반갑습니다. 거진 여러분들,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전남 동북권 중에서도 이 해산물로 이게 대표 음식이다 해도 될 정도의 그 녀석을 가지고 오늘은 채취하는 것과 먹는 것까지 맛 표현까지 전부 다 해드리려고 보성에 나왔습니다. 보성하면 뭐예요, 곽PD? 녹차지. 근데 여러분들, 해산물이기 때문에 녹차는 아니고 오늘은 꼬막입니다. 꼬막을 갖다가 오늘 잡고 먹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1인. 좋아요. 야, 빨리 들어가자. 그때 찢어질 것 같아, 나. 나 옷을 한번 사야 될것 같아. 작업하면은 물이랑 뭐 많이 튄대. 가자. 잘하면 선원인 줄 알겠는데? 그냥 뭐 있을 건다 있는데? 뭐살 거예요? 잠바 하나 있어야지. 아, 안 됩니다. 잠기질 않네. 110이라며. 좋은데? 생각 아니야? 오늘 작업하고 내일 아빠 줘야 되겠는데? 이게 더 낫다. 이거 입어야 되겠다. 박피디, 얼마냐? 47,900원. 메이커가 붙으면 30만 원이 되므로 이 정도면은 벌교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라 봐야지. 자, 여러분들, 오늘 저의 이 꼬막 캐는 걸 도와주실 사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벌교에서 꼬막 전문으로 이제 생산부터 판매까지 담당하고 있는 벌교 꼬막입니다. 반갑습니다. 꼬막 왕자잖아요. 네. 아, 근데 코가 이렇게 크더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시즌이지 않습니까? 꼬막이. 맞아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제 새꼬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게는 이제 90%까지 폐사했고, 적게나 50%까지 폐사했어요. 이게 완전 복불복이네요.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가야죠. 그러면 양이 적으면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근데 올 꼬막치고는 가격 대비 제가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배로 끌고 이제 그렇게 캐는 겁니까? 좀 이따 이제 실을 건데, 라고 하는데 기계 뻘배에도 기계 속하지 않을까요? 아, 갑바도 없습니다. 드릴게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아니, 김 실장이 분명히 기계로 한다 그랬는데요? 아, 그 김 실장님이 전 왔는데 기계로 하면 재미가 없다. 좀 오늘 뱃살 좀 빠지게 될것 같은데. 일단은 따라만 가보겠습니다. 네. 나는 뺄면 안 되잖아요. 그 모르죠. 상황 봐볼게. 와서 꼬막 잘 캐겼는데요. 오, 딱 스타일 본게. 이거는 이제 아니 조업할 때도 뻘이 많이 튄대. 그래서 일부러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옷을 한벌 사갖고 왔습니다 오늘. 아, 잘 어울리시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꼬막 잡으러 한번 가보시죠. 오늘 기계인가봐요. 야, 오늘 기계. 혹시 한 개만 챙겼죠? 아, 또 있죠. 뭐예요, 저 안 내려오. 아닌데, 이것이. 아, 근데 망은 왜 그리 많이 가져갑니까? 물을 보호하려고. 근데 마초님, 배 이름이 영신호. 그러니까, 영신호요. 영신호 2여. 박필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쨍까는 배로 꼬막을 끌고 댕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난 못해. 아이씨, 김실장 X기가. 동공 흔들려 불러야네. 아니, 갑바가 없어서. 여기 있어요, 갑바! 저한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래, 제가 혹시 몰라 제일 큰 사이즈를 준비했구만, 지금. 뭔 소리야, 지금. 감사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대로 낚였어. 아니, 오늘 분명히, 오늘 진짜 기계로 캐는 거 아니죠? 벌써 눈물이 앞을 가려본다. 아이고. 이거 많이 보셨죠? 뭔데요? 아, 세는 거. 몇 개나 캔 거 한번 세보려고 갖고 왔어요. 몇 개를 캐야 되는 거야, 나?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배 한번 탔으니. 그러면 저도 한번 입어보랍니다. 오래 안 할 거지 않습니까? 땀도 안 났더네요. 아, 땀도 안 납니까? 다음 날 가자. 차시냐, 이건 또? 혹시 몰라서 이것도. 그 많은 방법이 있는데 뭐 1박 2일 나 벌치고 왔냐? 전통. 전통? 네. 우리 오늘 그러면 새꼬막 캐러 가는 겁니까? 창꼬막이요. 그러면 창꼬막을 안 먹으면 안 캐도 되는 거 아니야? 새꼬막 먹으면 돼. 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얼굴 좀 펴요. 여하튼 펴지겠냐?
박PD 다 온 것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들 우리 벌교 꼬막 왕자님 집이 여기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꼬막을 캘 수 있는 거구나. 하여튼 여기 오는데 너무 조용하네. 우리 저기 산책 한번 하면 안 되냐? 혼자 갔다 오실래요? 아니, 물 빠질 동안에 어차피 여기다며. 근데 지금 이 앞에 지금 마당에 있는데 내가 지금 마당에는 여기서 띠 내리면 바로 바다입니다. 자랑 원투도 여기서 쳐버렸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네. 자, 여러분들 이 꼬막 같은 경우는 이 벌교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교에서 모든 꼬막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여수 율촌면에도 꼬막이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근데 여수는 굳이 꼬막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도 많이 나고 저기 보성군의 등량만 쪽에서도 엄청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집화돼가지고 온 게 벌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보성군에서도 이 벌교 꼬막이라는 것을 많이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 맞지.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딱 꼬막 캐기 좋은 날인데. 이 집을 한번 빌려야 되겠는데? 왜요? 아니 뭐 삼시세끼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초님의 십세끼? 뭔 새끼? 발음 주의. 그 십세끼가 뭔 말이야? 열 끼를 먹는다는 그거냐? 술만 있으면 그 정도 가능하지. 안 자고 매일 술만 무겁지. 더군다나 마초님이 좋아하는 바다도 바로 앞에 있어. 그러지. 심심하면 가서 꼬막 캐고 와보고. 텃밭도 있고 아궁이도 있고 다 있어. 아니 곽PD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물이 다 빠져갑니다, 여러분들. 박PD 나 가겠냐 이래갖고 갑시다. 아 진짜로 뻘뻘. 우와. 빨리 옵쇼. 반대로만 가면 돼. 눈 강한 거 타요. 에? 눈 강한 거 타. 아니 진짜로 이거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아니면요 이걸 빼고 이따 잡을 때 하고 앞에다 놓고 이렇게. 에 이렇게. 아니 뻘배가 들어가 볼 판인데. 벌써부터 헐떡대면 되라고. 아니 나 못 갈 것 같아. 이거를 오른발을 밀 때요 쭉 밀어요. 쭉 내려서 마초님은 뒤에서 깔짝깔짝 이렇게 깔짝깔짝 하니까 갔다가 서불고 갔다가 서불고 멈춰있다 가려면 딱 붙어가지고 안 가요. 더 힘들어. 아 곽PD 계속 들어가. 꼬막이 박힌 게 아니라 마초님이 박혔어. 저까지 갈 자신이 없다. 아 저 나 앞으로 안 간다. 지금 제자리인데? 그러니까 여긴 없나? 여기도 있다. 있어요? 어. 오, 있네? 아, 있고, 없고, 떼놔서. 일단 빠져 없어, 나. 아, 드디어. 탈출! 탈출! 탈출, 탈출! 오, 꼬막. 몇 개 잡았어요? 세 개 잡았습니다, 세 개. 아, 그럼 선방했네. 꼬막이 너무 깊이는 없구만. 배상한 것들도 많고. 형님, 봐봐. 꼬막이 들어있다니까, 이렇게. 우와. 오, 있다. 아, 이거 꼬막 잡다 사람 잡겠네. 꼬막이 지나지고 못 왔다. 못 가. 아, 물 들어오면 불러라, 박PD. 아, 박PD 줄 있으면 좀 던져줘봐. 아, 못 가부터 이렇게 깊게 빠져본다. 아, 줄 좀 던져주면 안 됩니까? 박PD 잡아줘. 됐어. 가고 있어. 됐어, 돼. 됐어? 응. 철수해, 철수. 이게 눈물 콧물이야. 코프로 고장 나올 것 같은데. 나 진짜 우리 할머니 봐 버렸습니다, 아까. 저 끝에서 뭐 할머니가 부르더만. 이 뻘배, 뭐 나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여러분들 뻘배 타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만납니다, 할머니랑. 진짜 농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것이 이제 전통 참꼬막잡이입니다. 여러분들, 꼬막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아니, 참꼬막이 비싼 이유가 있네. 자, 여러분들, 이제 꼬막 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소리 나지, 지금. 저게 이제 꼬막이야. 그렇지. 기준치 미달은 빠질 거고, 기준치 되는 애들만 이제 저게 걸리지. 와, 많이 나오네. 와, 많이 잡았네, 벌써. 진짜 많이 잡으셨다. 와, 대단하시다. 뻘을 좀 털어갖고 가야겠어. 세차해야 되겠다. 아니 꼬막 집을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꼬막 캐는 거 보다 이거 닦는 게 더 빡세요. 못 살아 진짜. 아니 나는 나 이거 못 하겠다. 심장이 터져올 것 같네. 저 못 가겠습니다. 견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아기 구렁텅이에 빠졌다. 나. 빠졌다. 아 빠졌다. 늪에 빠졌다. 올라와요. 뭐예요 지금? 한 발짝도 아니고 늪에 빠졌으면 지금 앞바퀴 들려 없어. 아 진짜로 이거 와. 어 진짠가네 저 사람 저기. 아니 와 심장이 터져올 것 같네. 진짜 그럼 제가 가야 돼? 와야 됩니다. 지금 진짜 와야 돼. 한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아 물파기야. 꼬막 낀 것 같은 물파기.
여러분들은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뻘에서 견인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더 슬프게 비까지 와. 아, 진짜 슬프다. 근데 이렇게 끌어봤습니까? 아 이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저 최초라면 시대 봅니다. 전 세계로. 체력 소모가 완전 어마어마해 보네 이거. 피도 안 통하고 물파기. 여러분 나 진짜 엄살 아니야 이거. 오 간다. 오 간다 간다. 박 PD 나 뻘배가 없지. 감사합니다. 도착. 아 다리 후달거려. 아 너 어디냐? 왜 나뻘배는 없냐고 배가 뒤에가. 와 사장님은 힘이 어디서 저렇게 나오시는 거야? 꼬막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꼬막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들. 꼬막이 왜 그거밖에 안 하냐 단가가. 아 10만원씩 줘야 될 판이에요. 와 역시 0.1톤의 무게가 역시 상당하네요. 저도 이렇게 빠져볼줄 몰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그럼 나도 저기다 부어야겠다.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여? 어디? 소주가 한 병이요. 시차고 자다 근데 얘도 한번 시쳐요. 꼬막입니다. 이건 실화로 내가 다 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현지인 같지 않냐? 꼬막 드세요. 곽 PD, 나는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꼬막 촬영에 내 영상에 다시는 없어. 난 앞으로 참꼬막을 안 먹으려고요. 안 돼요, 안 돼. 새꼬막만 먹는 걸로. 자, 여러분들 오늘 참꼬막 체험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또 이제 이 새꼬막도 하기 때문에 새꼬막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답니다. 거진 뭐 10톤 이상씩 그렇게 입고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선별하고 그 다음에 또 포장까지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분 적 없고 본 적 없고 사람도 없고. 새꼬막은 손으로 안 캤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새꼬막과 참꼬막 같은 경우는 수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못 캤죠. 참꼬막만 손으로 이제 캤고 새꼬막은 이제 배로 다 캤습니다. 야, 근데 정말 많이 싣고 들어온다. 배가 깔아앉아볼라 그래. 근데 오늘 저거 또 많이 싣은 게 아니란다, 박 PD. 배가 반쯤이나 들어갔고 왔나? 근데 저게 다 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으니까 올해 서양 꼬막이 많이 나오고 남해 여기저기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먹이가 그쪽이 꼬막을 안 하다 보니까 먹이들이 많이 있나 봐요. 맛은 어떻습니까? 아 생각 못 먹어요. 모래가 지금해요. 거기 다 모래하고 뻘아 섞여 있는 데에서 자라기 때문에 해감은 해도 모래 지금해서 좀 못 먹어요. 근데 꼬막은 해감을 뭐 조개처럼 많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등량만 여자만 해서 채취한 꼬막들은 모래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셔도 돼요. 굳이 해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뻘일 자체가 조금 불쾌하신 분들은 해감을 권장해 드리죠. 저게 그물 한 방에 올라오는 건 아니죠? 아니죠. 저 정도 양이면 한 20번 했겠네요. 아니 소름 돋아보네. 해도 많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 녀석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개를 선별해 가지고 저 차로 올라가잖아. 저 차로 올라가면서 이제 폐갑들이 저 위로 올라간다고. 근데 그중에 뭐 또 살아있는 놈도 있겠지 깨진 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으려고 갈매기들이 모인대. 방파제 대기 타고 있던 놈도 다 날라오고 그래. 소리만 나니까 와 소름. 컨베이어 타고 다녀보네 애기들. 이래서 꼬막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번에는 폐사율이 거의 90%래. 이 중에 10%만 나온다는 거야. 지금 저기 선별기로 몇 가지 선별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원물 자체로만 해가지고 껍질하고 살아있는 거하고 지금 분리하고 있는 거. 이게 아이템들이 많구만. 새조개도 있고 뭐 낙지꾸미도 있고. 꼬막들이 갯벌을 이제 살기 때문에. 많이 깊이 삽니까? 아니요 아니요. 갯벌이 있으면 약간 몸집이 들어갈 정도. 키저귀 같이 그 정도 있어요. 네. 키저귀도 위에 올라온 거 있고 약간 이제 그러죠. 그 표면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저게 다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기서 지금 살아있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이제 양식장마다 다 틀리긴 한데 올 같은 경우는 50% 저거는. 근데 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자연 환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 한 30도가 바닷물이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늦게까지 더워가지고 네. 얘네들이 많이 폐사한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한 망에 지금 20kg가 포장된 거지 않습니까? 21kg. 로스를 또 주네. 네. 껍질도 들어가고 네. 완벽하게 또 선별이 안 되니까 감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 맞았네. 네. 똥이다 똥 똥. 아니 뭐 귀때기를 때려물던데 방금. 아, 진짜 맞았냐고 나. 맞았다니까요. 뭘 갈매기 싹 잡아보라.
이거 이제 꼬막 폐각이야 이게. 네. 이제 선별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이잖아. 저 중에 온 놈도 있다는 거지. 깨져 갖고 있는 놈들. 저기서 먹고 여기다가 똥 쌌네 그럼? 야 어디 엽청 없냐? 우리가 뭐 생생정보통 6시내 고향 뭐 안 나온 데가 없대. 한 8군데 정도 나왔대. 그만큼 이 동네 꼬막이 좋다는 거지. 근데 사장님이 젊어요. 그러지 나랑 동갑이야. 동갑? 응. 야 여러분들 이걸 이제 새꼬막이라 그러는데 뭐 제철은 11월 달부터 약 3월 달까지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우리 국민 반찬이지 뭐. 남해 동부권에서는 여러분 이거만큼 유명한 해산물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캐갖고 온 겁니다. 이게 참꼬막, 이게 이제 새꼬막. 근데 얘가 월등하게 비싸다는 거지. 몇 배 차이나 납니까?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참꼬막이랑 새꼬막은 주름으로도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주름. 이게 약 한 17개, 18개 되고 참꼬막이. 이 새꼬막 같은 경우는 30개가 좀 넘습니다. 자 이제 선별 과정을 한번 봅시다.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혼합으로 팔아요. 너무 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상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는 이 꼬막이라는 게 사투리였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다 꼬막이라 그러기 때문에 고막이었단 말이지. 이제는 표준명이 꼬막으로 돼버렸어. 이제 고막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들 틀린 말입니다. 아 여기서 또 한번 또 선별을 하는구나. 아무리 기계라 해가지고 다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 껍질, 휴대기 깨진 거 이런 건 이제 골라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기계가 이런 거 다 못 걸러거든요. 근데 왜 닉네임으로 꼬막 왕자라고 지어놨습니까? 이름을 고민하다가 아는 형님이 벌교니까 꼬막 왕자. 그때 한참 왕자 유명했거든요. 뭐 할 때 왕자, 뭐 왕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또 세척을 하네. 이거 바닷물입니까? 네, 바닷물이죠. 꼬막은 포인트가 뭐냐면 살짝 데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데친다고. 나물 데치듯이. 네. 입이 안 벌린다 해가지고 뭐 한 시간 동안 삶으신 분들이 있는데 전화가 와요. 입을 안 벌린다고. 죽은 꼬막을 보냈냐고. 근데 꼬막은 입을 안 벌리게 또 삶는 것도 여러분들 기술입니다. 다 벌어지면 찢겨서 안 돼. 모르는 사람들은 입 벌려야 익은 거라 생각하는데 육즙이 다 빠져가지고 심심해 맛이 없습니다. 영양가도 다 한나도 없고. 오늘 나 일단 다 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20kg 다 포장해 드릴게요. 오늘 마초님이 오늘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아 또 뭐 고생은 했지 여기는. 너무 많이 줬다. 야 근데 이거 사이즈 좋다 PD. 그런 거 안 빼고 다 줘버려요. 야도 치수가 뭐 있습니까? 부르는 치수가? 저는 20에서 24mm. 이거 한 24mm도 되고. 네. 이거 하나 20mm 되고. 이제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mm 이하는 다 빼고. 자 여러분들 여기 꼬막 왕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잡아갖고 온 참꼬막입니다 이거는.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각분이. 금꼬막이네. 그냥 금꼬막이지. 네. 아, 담아본 것 같아 나 그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소주, 감사합니다. 소주만 드시고요. 예. 자 여러분들 벌교에서 이 거짓 목숨과 바꾼 이 참꼬막 지금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꼬막 사이즈 큰 것들은 겁나다. 지금껏 컨텐츠 해본 것 중에 제일 힘들더라고. 아,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몸살 났다는 말도 있더라고. 자고 있는 게 발꾸락까지 땡기더라 발꾸락까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새꼬막. 몸살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이걸 바로 컨텐츠를 찍는 게 아니라 이틀 뒤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 이것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 다 살았어. 여러분 하나도 안 죽어. 요즘 꼬막은 안 죽는다는 얘기야. 다 입 벌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건들면 입을 또 닫습니다. 전부 살았다는 거지.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요리는 뭐예요? 오늘 요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시기 있고 또 그 거시기 말고 또 그 거시기 하나 있고.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유튜브 봤으면 거시기 하면 딱 알지? 나 모르겠어. 나도 모른다. 이 정도 오늘 꼬막 먹을 양은 한 이 정도? 한 4kg에서 5kg. 5kg 정도 됩니다. 오늘 먹을 양입니다. 여러분들 참꼬막 같은 경우는 온도를 100도씨를 안 올리고 삶아가지고 완전히 푹 안 익히는 게 기술입니다. 근데 이 새꼬막 같은 경우는 대충 삶아도 돼. 이거 이제 물 끓는 동안에 우리는 양념장을 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비빔밥 양념장도 될 거고 그다음에 꼬막 무침 양념장도 됩니다. 진간장 6맛술 2숟가락, 참기름 2숟가락, 고춧가루 4숟가락, 매실청.
자,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자, 여러분들 좀 뻑뻑해 보이죠? 좀 이따가 이제 꼬막 삶은 무를 갖다가 한두 숟가락 넣어주면 딱 좋아. 자, 쪽파 들어가고, 고추 들어가고, 자, 양파 들어가고, 홍고추 들어가고, 결국은 다 들어간다는 거. 자, 여러분들 어차피 야채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놔두면 좀 이따 또 흥건해져. 됐어, 양파 끝. 자, 여러분들 팔팔 끓 때 말고 지금. 자, 여러분들 진간장 좀 넣겠습니다. 지금 욕심껏 했더만은 양이 좀 많아, 솔직히. 자, 여러분 찬물에 식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수구 녹을까봐. 기가 막히게 이겁다. 꽉 찼네. 아, 좀 보여주고 뭐야? 입에 이런 게 더 바쁘냐. 이거지, 이거 탁 돌리면 비틀어서 딱 사이에 공고고 딱. 수위를 꽉 찼지요? 우와, 꽉 찼다. 응, 이렇게 삶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벌교에서 꼬막 체험하고 왔습니다. 진짜 거지 뭐 죽다 살았는데 정말 값어치 있는 꼬막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와, 오늘 6개 캐면서 저는 거짐 죽다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특별 게스트죠. 벌교의 꼬막 왕자 윤춘호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벌교에서 꼬막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고 있는 벌교 꼬막 왕자 윤춘호입니다. 자, 옆에는 여러분들 뭐 자주 봤듯이 네. 그린날의 정영인입니다. 네, 정영인 선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또 친구가 동갑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을 편하게 하고 친구끼리 소주 한잔 하려고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먹으면서 맛 표현도 해드리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좀 먹는가? 아, 또 조금 먹지. 그러지. 여러분 이쪽은 또 벌교라서 사투리가 우리보다는 한층 위라고 보면 돼요. 사투리는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아니요, 너는 많이 세. 내가 뭐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놀랐어. 이 친구도 사투리를 좀 쓰거든.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새 꼬막은 까는 방법이 숟가락만 있으면 다 까집니다. 이렇게 딱 비틀면. 아, 좋아. 꽉 찼더라고. 쌍끼를 기가 막히게 삶았어 또. 누가 삶았는가? 내가 삶았어. 우와, 아따. 아, 나는 뭔 양념이 이리 많이 나온 거? 피. 그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근데 벌교에서는 소주 한 잔에 요거 한 잔이라며. 그제 나 그래서 지금 나는 속으로 지금 세고 있었네. 오늘 몇 잔 먹을까 지금. 이게 따뜻할 때 한번 맛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까매. 이게 참 꼬막입니다. 그래. 먹어볼게요 이거. 확실히 풍미가 훨씬 더 있네. 괜히 비싼 게 아니구만. 원래 너희 둘이는 또 알던 친구 같구만. 여러분 여기 이제 돌산 뭐여 너? 백초지. 백초 왕자고. 이상이다 이게. 왕자 기준이 뭐예요? 왕자 기준은 이렇게 생겨야 돼, 양쪽으로. 그래야지 여러분도 왕자가 될 수 있다고. 바다 사람들이 하얀 사람이 누가 있대? 지금 많이 하얘진 거예요. 아, 그런 거요? 이빨 색깔밖에 안 보였었어. 근데 아까쯤에 먹었던 거보다는 아까 따실 때 먹었잖아. 근데 조금 식으니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나는 따셨을 때가 훨씬 맛있던데. 원래 따뜻해야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먹고 남은 것들은 이제 반쪽만 까갖고 양념처럼 했고 양념 맛을 먹고. 오늘은 사투리가 좀 많이 나오겠는데? 너도 친구들끼리 막 말하면 사투리가 뭔지도 모르게 나오잖아 그냥. 그렇지. 이게 표준어인 줄 알았지 우리는. 나는 이게 표준어인 줄 알고 썼으니까 나도. 어디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막. 뭔 말인고. 벌교가 센가 보성이 센가 사투리가? 벌교가 다 세지 그래도. 네, 바닷가 딱 네, 앞에 있는디. 우리도 바닷가에 있지. 그러긴 한데 우린 좀 약해. 근데 기가 막혀 삶아야 없어 박PD. 요거 여러분들 쪼그라들면은 이 비싼 꼬막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꽉 찼어. 탱탱하네 탱탱해. 원래 저기로는 금방치.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있으면 또 밥이 생각나니. 그러지. 밥 다 준비해놨네. 꼬막은 또 여러분들 비빔밥이지. 아, 나 막 깡냉이 나갈 뻔했구만. 그러지. 소중한 게 니 깡냉이는 조심해라. 확실히 맛있네. 맛있다니까? 탱탱하고. 아까 요런 사이즈들은 여러분들 한 5년에서 7년 사이까지 큰답니다. 크고 멈추고 그 나이테 같은 게 있는 것 같구만. 야, 이 창꼬막을 이렇게 만큼 먹어볼 일이. 이게 제사 때 아니면 없거든. 한 번 더 캐러 갈까? 아니. 나는 이제 꼬막 끊었네. 어제 갔다 온 뒤로부터. 아니 너무 힘들더만. 나 진짜 개뻘에 죽어본 줄 알았어. 힘들어서 나는 가지를 못해 여기까지. 뻘배가 깔아앉아. 무게가 0.1톤이 넘어본디 이 사람아. 내가 봤을 때 그게 잘못됐더라고 뻘배가. 한 달만 갔다 오면 쫙 빠져먹었는데. 쫙이 아니고 보름만 있으면 해골되버려. 그래서 아니 나는 진짜 눈을 못 뜰 정도로 땀이 쏟아져 물더라니까. 그만큼 운동을 안 했다는 거지. 자네도 한번 불러야 되겠구만. 한번 갔다 올래? 그런 말이 나온가 안 나온가? 입에도 단내가 나올 건디. 술을 좀 줄여야겠다니. 왜? 준영이가 나 더럽다 각시가 뽀뽀를 안 해주냐 요즘에? 아니 뽀뽀하고 왔는데. 그래?
침이 말라붙는 것 같아요. 강아지 이름이 각신감네. 새꼬막, 난 새꼬막이도 맛있네. 달달해. 달달한 맛은 새꼬막인데 풍미가. 맛은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이놈이 있긴 있어. 얘는 좀 단맛이 좀 세고 얘는 풍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꼬막이 양식이 아니지잖아. 그렇지. 정확하게 따지면 그게 왜 양식이 아닌지 좀 알려줘. 핏꼬막, 새꼬막, 창꼬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창꼬막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장 빨리 나는 지역. 간쫄 때 그래서 이제 뻘배를 이용해가지고 잡는 것이 창꼬막이고 이제 새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심 지역이 한 5m에서 10m권. 둘 다 종패는 뿌리잖아. 종패는 이것만 뿌리고 이건 안 뿌리고. 뿌려.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새조개랑 똑같네. 물제. 들어오면 대박이고 없으면 쪽박이고. 원체 요즘에 기후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귀해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새꼬막 같은 경우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랑 가격이 똑같답니다. 지금도 키로에 8,000원밖에 안 하니까. 아, 그래? 그래. 창꼬막은? 그거는 한 35,000원에. 이거는 배로 안 캐고 봤지? 뻘배로 캔 거. 근데 나는 이건 난 못 하겠더라.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는. 한 번에 해갖고 이렇게 남자가 포기 이렇게 빨라면 배추김치요? 맞다, 그건 또 보성 개그구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돌아와 버리구만. 난 소통이 없어갖고 안 까진다. 벌써 까는 게 아니야, 벌시는 거야. 그렇게 벌써 안 벌셔져. 양념을 잘했네. 근데 얘를 야채를 많이 넣으면 나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 나는 비빔밥은 본연의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무조건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치. 야채 빼고. 아, 근데 이게 왜 맛있냐? 양념이요. 양념이 맛있는 것 같지. 이 창꼬막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돼? 그 비싼 창꼬막을 이렇게 해 먹으면. 아니, 그래도 한 번은 양념을 좀 넣어보고 싶네, 나. 본연의 맛만 느껴도 충분한데, 뭐 양념까지. 양념이 안 어울린다, 얘. 그래. 깊은 맛, 단맛. 얘는 얘랑 무지하게 잘 어울리는데. 자, 여러분, 이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확실히 얘는 진한 색이고, 얘는 갈색을 띠고. 같이 먹어볼까? 아, 잠깐만, 이제 손톱 다 달아져갖고, 이제. 아, 이거 까고 있는가? 안타깝네. 아, 이거 까봐라, 이거 까봐봐. 여물어물어. 와, 어때요? 낚싯배 할 줄 알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만. 주댕이랑 낚싯배만 털을 줄 알아. 나머지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보면 돼. 요쯤 되면 이제 벌써 소주 3병 먹어버렸어요. 아, 또 요쯤 되면 비빔밥으로 넘어갑시다. 열리려 하지, 이제. 아, 그런가? 암만? 좀 죽어버려? 자, 참기름 또 한 바퀴 돌려야지. 너희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표준말을 쓰는 것 같아. 기분이 좋구만, 내가. 이거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갔다 왔는데 원래 대부분 그러더라니까 사람들이. 군디 멘붕이야 부렸네. 갔는데 나가 개인 소지품 갖고 갔는데 샴푸가 없네. 비누로 빨아야지. 바디워시만 두 개 있지. 아, 샴푸가 없고. 아, 그 잘못 두 개를 헷갈려갖고 그 여우꺼만 바디워시를 영어로 써줬어갖고 샴푼 줄 알고. 그래갖고 앞에 갖다 비누가 있네. 비누로 해갖고 딱 해갖고 했더만은 뻔뻔해 내볼건데. 뻔뻔해 지금. 시원해 여보로. 빨리 먹어보소. 또 술을 많이 먹을게. 그래. 오늘 밥을 좀 먹고 또 그래, 많이 먹어야지. 아, 또 꼬막이 한 숟갈인데 꼬막이 몇 개 올라가. 그래, 꼬막밖에 없어. 이런 꼬막을 가지고 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씹히는 게 다 꼬막이네. 한 숟갈 떴는데 막 세네 개씩 올라가고 있어. 금방 먹어보네. 여기에 된장국 하나면 끝나본디. 아, 꼬막 된장국. 된장 넣고 꼬막 몇 개 넣고 뭐 진짜 맛있어 보려? 아니 너무 많이 줬다. 그래. 내가 이만큼만 해. 박필이 많이 안 먹는다고. 살쪄 안 돼. 그래, 박필이 살쪄. 박필이 맛이 어때? 비빔밥 맛있어요. 그래. 어, 맛있지. 그거 안 따고 뭐 했는가?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네 지금. 와, 또 벌교는 거진 뭐 벌지. 우뚤목이 그쪽. 아, 그렇지. 너 둘이서 먹어야 되겠구만. 아, 우리는 신발단을 보여줘보지. 원래 딱 해갖고 딱 해갖고 잔에 딱 넣는 게 내 스타일인데. 아, 잔에 넣어버려? 어. 안 들어갔네 오늘. 술도 안 까보구만. 아, 술 저기 있다. 오케이, 술도 안 해버려. 밖으로 들고. 보청이 놔두고 가고 있어 지금. 운동가 보청이 좀 제가 술 좀 주라고. 아, 그런가? 지금 뭐 너무 맛있다고 못 들었네. 아, 보정기 놔두고 하면 줄 알았어. 전했다고. 원래 둘이 친구였지. 야, 무슨 일 이렇게 빨리 먹어보냐고. 지금 몇 분 되냐고 학비 촬영한지. 50분 만에 5병 먹어본 거예요? 10분에 하나. 그렇지, 그 정도면 늦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비빔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물 본게 4개는 끓여야겠네. 아니, 이게 왜 뚜껑이 필요하지? 설명 좀 해주라고. 이걸 짜갖고 여기다 대갖고 쫙 뚜껑 못 만져야지. 뭐야, 또 잘기 자랑을 보여줘보려고. 어, 그렇지. 됐다. 자, 여러분들 면 다 익었습니다, 이제. 안 돼. 에이, 양념 뿌려보고 막. 나 뭐 방금 뭐 날아가본 것 같던데. 뭐 양념 뿌려본 줄 알았어. 치즈.
코 날까봐. 치즈, 여기 치즈 뭐 이런 거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럴 줄 알고 코 날까봐 입을 했다고. 술이 채가 안 해, 인자. 아직 뭐를? 이렇게 쓰러져 갖고 될 일이 아니야. 80몇 킬로 나온 사람하고 이제 70킬로 나온 사람하고 같아. 술이 근데 몸무게로 따진가? 왜냐면 이 신진대사가. 와, 또 뭐 사전성어 나와보고 막. 신진대사 함께 한마디로. 뭐 깊은 뜻인가? 비빔면에는 또 꼬막이 좀 들어가야 줘야지. 아, 이거 안 나요? 아까 집에 손톱이. 응, 아니, 난 요거 넣으려고 그랬지. 아, 손톱이 다 문대지 않고 잘 안 까져보네. 그렇지. 손톱 아까만. 손톱이 다 문대지. 아, 또 전문가 까야지, 그러면. 또 이게. 내가 비벼볼랄게. 뭐, 나도 까졌던 게 찐나. 다 문대지 없어, 문대지. 사포질 내고 사포질 내버렸어, 나도. 와, 엄마. 박 PD, 양념장 좀 더 주소. 됐는가? 됐어. 참기름 살짝 뿌려야 한 거 아니야? 다 들어갔다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뭘 또 감사합니다. 이 촌 친구들이 여러분 텐션이 살발 해보니까 꼬망자로 역시 꼬망만 줬구만. 그지 그렇다고 봐야지. 무슨 라면 줘보러? 오차피 다 먹어야 되잖아. 와 여러분들이 이 달짝지근한 양념의 무게 예술이네. 면이 하나도 안 퍼져 꼬들꼬들해. 비빔면에 삼겹살 같은 거 싸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얘도 하나도 부담 없이 맛있네. 희한하네.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이걸 표현하자면 손이 가는 맛이야. 이게 식감이 좋아. 엄청 얘들은 쫄깃쫄깃한 식감 갖고 있잖아. 까갖고 발라먹는 맛? 그러지. 엄마 까든가, 각식 까든가. 각식 없잖아. 엄마가 까줄 거 아닌가? 혼자 깐다, 이렇게 혼자. 딸이 잡으면 딸이 잡으면서. 딸이 그래. 까준 거 아니고. 딸이. 핸들, 여러분 핸들 얘기하는 핸들. 딸이라 그래가지고 전라도 사람이나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걸 뭐라고 들을까? 나는 그걸 알아먹는 내가 더 이상해. 알아먹었는가? 아니, 쌍꺼풀 한 거 아니지? 나이 먹어서 그래. 아따 벌교 왕자네. 꼬마왕자라고. 아, 그래. 꼬마왕자라고. 아니, 미안하네. 꼬마왕자, 여러분들. 꼬마왕자라고, 꼬마왕자. 나는 꼬막눈인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벌교를 가면은 얼굴이 합격이야. 맞아. 얼굴이 합격이야. 그래, 요수 버려버려. 안 되지. 그래도 요수. 가도 돼. 그건 나가 지키려니까. 배부른가? 나한테는 막 이렇게 좁은데 막. 몇 동인 줄 알았어. 벌교도 몇 동이라 한가? 알지. 벌교가 모르면 반칙이지. 이만큼 몇 동 써.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수 딱 날 때 이제 삐삐가 나오잖아. 나는 진짜 많이 먹고 살았어. 그거 먹고 또 이렇게 피를 또 불어. 삐삐삐. 그러지. 그거 나는 버드나무도 잘 불었거든. 좀 닮았네. 뭐가? 개구리 양념이 투투랑 투투투투 하여튼 나는 버드나무 두 개 불고도 대파로도 많이 불었거든. 그치? 예전에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 아니면 대파로 막 후 부르고 하모니카 많이 불렀지. 깡냉이도 많이 불렀지 무조건. 게임을 하는데 다 아이디가 깡냉이 오다니네. 네 깡냉이면 그 정도 되겠네. 맞다. 근데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 이 새꼬막이 맛있네. 추노가 판매하는 그 벌교 꼬막이 대한민국 랭킹 1위다. 리뷰가 2만 개가 넘고 이 꼬막도 싸지만은 또 재질이 좋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이 탄탄한 업체를 소개하면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침체된 수산물을 내가 8,000원으로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혁명이에요. 8,000원도 아니 심지어 7,900원이더만. 그러니까 현지에서 바로 올라오는 꼬막이 지금이 시즌이란 말이지. 지금 시즌에 꼬막 한번 드셔보시기 나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꼬막을 무거운 게 내가 봤을 때 한 10kg 이상 무겁어. 내일 이제 어찌 될란가 나 모르겠는데. 이거랑 대본 거 아니야? 아, 나는 눈이 좀 크네, 그래도. 나도 이렇게 딱 한번 딱 생기보다 와. 개범수네, 개범수. 이거 잘 안 만들어지는데, 이거. 세미나에 좋은 건 아니지. 맞아. 아, 좋다고? 테미나 좋지. 왜냐면, 이 자체가 봐봐. 이미 간이 안 좋아갖고, 배불러 없어, 이렇게. 나 간 괜찮아, 아직. 일단은 얘기라고, 씨. 애기 낳고. 아니, 야, 광민이, 기막이 좀 줘봐봐. 양쪽에 좀 막아놓게. 너 왜 투톱을 하고 있냐고. 한 명만 하자고. 앞으로 튀나먹는 게 딸이에요. 딸. 이렇게. 앞으로 튀는 게 안 되겠다. 이렇게. 진짜 최초로 제일 힘들었지만 오늘 먹방에서도 여러분들 양쪽 귀가 피가 나본 거는 또 간만이구만. 에어팟 같이 나오면 꼬막을 끼라라고 여기다가 꼬막. 안 들어가지. 들어가지 안 들어가. 들어가. 야 이쪽은 막아주니까 괜찮다 야 나름. 난 차 꼬막이 이게. 여기 세련돼 보이구만. 아, 봐봐. 아따 야 꼬막이 피난다 야. 아 너 말로. 너만 한 찍 한번 찍게 봐봐. 아 나도 너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끼발라. 아이씨 연비할 것이죠.
야, 그거 봐. 야, 이것도 빈깍땡이다. 야, 빈깍땡이. 나 끼릴게. 일로 와봐. 아,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안녕히서. 아, 씨. 아, 뭐 들어가야지. 씨발, 그 들어가야지. 아, 근데 막 무조건 가보고 막. 이게 그냥 잘 들려. 이거 여기에서 여기도 있다고. 야, 여기라. 여기도 있어. 이게 구멍에 걸쳐갖고. 아, 이 새끼 좋은다 좋아. 야, 빼물고. 왜 좋아하지? 분명히 있어갖고 거짓말 아이파시고 막. 그렇지. 나파간이 있어갖고 잘 들려. 들어가 보면 찡겨갖고 빠지질 않아 그래. 그래. 봐봐. 지금까지 방송해본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제일 시끄러워. 아, 조용해. 꼬박이 아파보구만. 애기 입 벌려붙네. 누가? 자, 여러분들 오늘 벌교 가가지고 꼬막 맛있게 잘 캐고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있던 게 꼬막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7,900원이라 그러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진짜 이 새꼬막. 뭐 참꼬막은 여러분 단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새꼬막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나는 그 단가면은 여러분들 참꼬막보다는 이 새꼬막을 먹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단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걸 보고 꼬막을 드실 것 같으면 새꼬막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참꼬막은 깊은 맛만 있지 새꼬막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드시고 싶어도 얘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멀리 뭐 벌교나 순천까지 오시지 말고 집에서 직접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